그때 은조를 대신했던 시신이 황 대표님의 친따님이었다고요? 네. 근무사장 측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해 고은조 씨 유류품을 훔쳐간 게 오히려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 결과를 낳은 셈이죠. 진화왕 대표님이 알게 되면 큰 충격이시겠네요. 강은 아가씨는 대표님 간호 중이시라 제가 대신 왔습니다. 이거 아가씨 결혼식 사태 수습할 수 있는 카드로 써주십시오. 부사장님의 자충수로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지난번 납골당에서 참모부장님 4층에서 CCTV 영상 가로챈 거 사과드리겠습니다. 진화왕 대표님이 시키신 일이겠죠. 이해합니다. 혹시 저희 대표님 병세로 강은 아가씨께 또다시 무슨 일 생기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왕 비서님이 가져오셨어요. 이걸로 결혼식 사태 수습할 카드로 쓰세요. 이걸로? 이걸로 어떻게? 당장 새엄마가 어제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할 텐데 이걸로 막을 수 있겠어? 그 전에 회장님 설득해서 이사회까지 안 가게 만드세요. 아버지 설득 당연히 해야지. 근데 새엄마, 진화왕이 가짜 딸이란 프레임을 황 팀장에게 씌워서 총괄 팀장직 박탈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이사회까지 안 가게 만들어? 유전자 검사지가 진짜 황가은의 신원을 확인해줄진 모르겠지만 고은조의 유류품에서 얻은 게 확실해진 이상 이 메시지는 거짓말이라는 거죠. 아 그러네. 새엄마의 꼼수를 역으로 자충수로 만들라는 거지? 그럼 새엄마한테 진짜 황가은을 데려오라고 하면 꼼짝 못하겠는데? 네,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